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방내과 한의학 박사 주정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흔히 간은 제2의 심장 혹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이상이 생겨도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 증상이 없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간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간암입니다. 말 그대로 간에 생기는 암인데요. 자, 간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간이란 장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일까요, 선생님? 너무 많고 다양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대사작용입니다. 네. 대사작용은 합성작용과 저장분해 작용 두 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소화되어 여러 가지 영양소로 분해된 후 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인 알부민과 혈액응고 인자 등으로 합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기능은 해독작용입니다. 술과 약물, 독성 물질을 해독하거나 음식에 함유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무해하게 만들고 몸 밖으로 배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작용과 해독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게 간인데요. 이 간에는 간암 외에도 좀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급성 간질환으로는 A형, B형을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성 간염이 제일 흔히 발생하지만 네. 여러 약재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중에 간이 심하게 손상을 입는 독성 간염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간혹 세균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농양이 잡히는 간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이 만성 간질환들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두 가지 종류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흔한 질환이고 알코올성 간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변 또 만성 간질환에 속합니다. 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뭐 간염, 간농양, 지방간, 간병변 그리고 오늘 주제이자 무서운 병이죠. 간암까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간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간암은 간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간의 고유 기능을 상실한 암세포의 끊임없는 자가 증식과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전이의 능력이 있는 종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간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간 고유 세포의 양성 변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원발성 간암과 간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여 간으로 이사 온 전이성 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앞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망률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간암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나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은 위, 갑상선, 대장, 폐에 이어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며 2019년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 5년 생존율은 35.6%로 췌장암, 담도암, 폐암에 이어 네 번째로 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서운 암으로 불릴만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망률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뭘까요? 조기 진단이 늘었는데도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운 데다가 환자 대부분이 간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에도 재발이 잦은 탓입니다. 네, 특히 40, 50대 남성에게서는 이 간암이 암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간암하면 또 중년 남성들이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중년 남성들에게 이런 간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년 남성은 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과음,
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네.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좌진 술자리와 같은 환경이 바이러스 간염과 같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간암 왜 생기는지 발생 원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암 생기는 이유 뭘까요, 선생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성 B형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아플라톡신 B1, 대사성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요. 비만이거나 피임약,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계통의 식물성 화학 물질, 그리고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간암이 약 30% 정도입니다.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이 약 70%를 차지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간암이 비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만 환자가 늘면서 서양과 우리나라에 비만과 관련된 간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비만과 간암의 관계에 대한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비만 환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률이 1.7배, 그로 인해 사망률은 1.6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만이 간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체중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만 환자에게 간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비만이 오면 간의 대사성 변화가 같이 나타나고요.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지방간이 오래오래 되면 염증이 진행됩니다. 염증이 진행되면 간 섬유화가 되고 간경변이 따라오게 됩니다. 간경변이 오면 세포가 변하면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체중 조절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암의 가족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암은 대부분 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간암은 유전은 아닙니다. 단지 전염이죠. B형 간염, C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서로 옮겨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대표적인 게 어머니에서 자식들로 넘어가는 게 B형 간염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가족력은 있지만 유전병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간 건강하면 또 음주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다른 간염 등의 어떤 질환도 없는 사람이 간암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90%는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고 나머지 10%의 절반 정도는 음주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5%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당황하게 되는데요. 네. 더욱이 이들 중에 일부는 GOT, GPT라는 간염 수치마저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도대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GOT, GPT라는 간염 수치, 이게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수치는 간에 염증이 없는 정상인 100명 중에 99명이 수치 이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5%에서는 이 수치보다 높지만 간염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정상 수치 안에 있지만 간 조직 검사를 하면 간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에 염증이 없었다면 정상 수치 안에서도 아주 낮았을 텐데 간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정상 수치라는 범위 안에 머물 수 있죠. 둘째로 B형 간염과 C형 간염과 무관한 10%의 간암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의 미세한 증거가 3분의 1에서 발견이 됩니다. 간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죠. 정리하면 바이러스도 아닌 것 같고 술도 아닌 것 같은 5%의 간암 환자 중 일부는 평소에 조직에만 숨어있던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가 약한 간염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오는 중에 간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바이러스나 술 이외의 독성 물질들이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의 염증을 경미하게 일으키는 중에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쉽지 않은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간암의 발생 원인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습열, 사기, 침범이나 아니면 적치, 그리고 스트레스가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간암의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암 증상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간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간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독하면서 그 노폐물로 인해 손상될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예비 기능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간 기능의 3분의 1 이하로 저하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간은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간 이식할 때 공여자 정상 간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잘라서 이식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크기로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바이러스성 알코올성 간염에서 보는 지속적인 손상에서도 한편에서는 재생을 활발히 하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손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몸속에는 이미 간질환이 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서 또 과음을 즐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기적인 검진만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 이후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로, 전신쇠약,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오른쪽 윗배에 둔탁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간 질환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질환의 증상과 충분히 좀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증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 질환이 진행되거나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복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복부 팽만, 부종, 토혈, 혈변, 눈동자와 피부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갈색으로 짙어지는 황달 등의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간암의 증상들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간이 병들 때 보이는 그런 증상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간병증을 양 옆구리가 아프면서 아랫배까지 당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얼굴빛이 퍼렇고 성을 잘 낸다. 간이 병들면 가을에 심해지고 아침에는 약간 가벼워지다가 해질 무렵에 심해지며 밤중에는 안정된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실제로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발병 사실을 모르는 채로 있다가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도중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60%는 일기에서 진단되었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간암이 진행된 환자, 즉 증상이 있어 검사를 통해 진단된 경우는 63%가 3기에서 간암이 진단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럴수록 정말 정기적인 검진의 필요성도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평소에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요? 어떤 원인이었던 간에 간경화를 진단받은 분들은 꼭 검진을 해야 되고요. B형, C형 간염과 같은 알코올,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 비만이거나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은 꼭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했지만 암에 걸리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간암의 경우는 증상까지 없다 보니까 거의 말기가 돼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암, 그것도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는 진단 당시에 4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기에 충격을 많이 받는데요. 빨리 질환을 인정하고 의사와 협조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간암의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적인 간암 치료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간암은 일단 수술, 간 절제술이 있는데요. 전체 간암 환자 가운데 적용 대상은 약 10~20%가 해당되며 중요한 혈관 침범이 없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고 상태가 좋은 간의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화학요법으로 간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암이므로 반응률이 한 20% 미만이며 완전 간해율은 5%입니다. 그 외에 기타 주요 치료로는 간이식, 방사선 치료, 색전술, 고주파 온열암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방에서 뭐 이런 치료법이 있는 만큼 한방에서 따로 어떤 치료법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한의학에서는 암의 원인도 정기이며 그 치료의 근간도 정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의서인 외증의안회편에는 정기허 직성암이라 하여 정기가 약하면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동의보감 적치문에서는 양정적자제라고 하여 정기를 북돋아주면 암은 스스로 사멸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의 치료법은 부종법, 거사법, 부정거사법의 치료법을 암치료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법은 암 혹은 암치료로 떨어진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이고요. 거사법은 나쁜 기운을 없앤다는 것으로 나쁜 기운인 암을 파적 어혈약을 사용하여 사멸시키는 치료법으로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독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부정거사법은 부정하여 거사한다는 뜻에서 정기를 올려주는 동시에 사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양방의 항암요법이 거사법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방의 면역요법은 부정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침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침을 사용하며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서 내 몸에 정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싸워서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간암의 한방 치료가 갖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간암의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구내염, 두통, 탈모, 기력저하 등이 있는데요. 한방치료의 장점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개선시키면서 치료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또한 양방에 항암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증상 개선 및 호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는 몸을 밸런스를 되찾는 치료로 암이 발생한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한방 면역치료 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환자분 중에 간암 뼈저니 환자분이 계셨었는데요. 타병원에 다니시면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3개월 정도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뭐 침, 뜬, 한약 등의 한방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더 생명이 연장됐고 편하게 잘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간암치료도 나중에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올 수도 있나요, 선생님? 간암치료 후 가장 많이 나타났던 합병증은 간부전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망 원인에 해당되고요.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복수, 부종,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수술 후 출혈, 위장관 출혈,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간암은 재발이 좀 잦은 암이라고 들었는데요. 재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간암은 수술 후에 5년 내에 3분의 2 정도가 재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남아있는 간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의해서 대부분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간암 치료술도 상당히 발전했고 또 간암의 생존율도 많이 높아졌다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 세 가지가 췌장암, 간암, 폐암이었습니다. 네. 이유는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간암의 조기 검진이 실시되고 많은 환자들이 검진을 받음으로써 5년 생존율이 30%로 상승, 좀 더 검진을 자주 받는다면 생존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간암의 특효약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간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버섯, 열매, 즙 같은 것들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검증되지도 않아서 또 부작용도 커서 오히려 치료 과정에 더 큰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네. 또 여기에만 의존하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현혹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뭐 좋은 음식 같은 거는 없을까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과도하게 쏠린 음식들, 즉 탄수화물이 너무 많거나 지방이 너무 많은 것, 또 태운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나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간경화 있는 분들이라면 짠 음식, 복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이죠. Q&A 닥터에게 물어봐.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3기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하고 항암을 받고 계시는데요. 항암 치료 때문인지 최근 들어 컨디션이 부쩍 안 좋아지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십니다. 한방적으로 항암 치료 후유증에 좋은 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간 3기 환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항암 치료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항암 치료 후유증을 다스리는 어떤 치료 있을까요? 간암 3기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당연합니다. 우선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불면, 뭐 식욕부진 같은 증상을 한방치료로 같이 개선을 하면서 남은 간 기능을 회복하고 개선하는 한방치료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암 2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양방치료와 함께 한방치료도 병행하고 싶은데요. 동시에 치료 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양한방 동시 치료 물어보셨어요. 저희 환자분들 모두 양한방 치료를 같이 받고 계십니다. 양방 항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한방 치료로, 한방 치료로 부족한 부분은 양방 치료로 최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 병행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간암 가족력이 있는 간암 고위험군입니다. 평소에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간암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또 검사 시에 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으셨네요. 그러니까 간암검사 간격, 또 검사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시죠. 간암검사는 고위험군에서 간암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을 때는 6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2회 간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혈정알파, 태아단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간경변증,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요. 환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0%는 약 1만 원 내외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자기 부담금이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건강 한의사 주정현 원장님과 함께 간암의 원인과 증상, 그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생활 실천 가이드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일상생활에서 간암을 예방하는 실천 가이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기능을 체크,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사람은 비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 증후, 즉 우상벽부 통증,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요. 만성 간질환 환자라면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과음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만성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간 건강 상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간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주정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